요리 단어와 양식 조리 기능사 시작. 해산물 샐러드 요구사항입니다. 미르푸와 향신료, 레몬을 이용하여 쿠르부용을 만들어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해산물은 손질하여 쿠르부용에 데쳐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손질하여 싱싱하게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레몬 비네그레이트는 양파, 레몬즙, 올리브 오일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다나 셰프입니다. 오늘은 양식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해산물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시간은 30분이에요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싱싱한 야채들을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상추, 치커리, 상추, 딜 이런 야채들은 찬물에 담가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해산물 중 조개류는 소금물에 담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꾸르부용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파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비네그레트에 넣을 여분의 양파는 좀 남겨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당근을 채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샐러리를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료 중 마늘을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레몬인데요. 레몬은 사용량의 반만 잘라내셔서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시고 씨를 제거하신 후에 꾸르부용을 끓이는데 함께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에 해산물 데칠 정도의 물을 넣고 여기에 썰어놓은 야채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까지 짜서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월계수잎과 흰 통후추를 함께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산물을 좀 손질을 해볼게요. 자, 새우는 내장을 제거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관자는 힘줄 부분을 좀 제거를 해서 겉에 질근 부분을 조금 떼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3등분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양파를 한번 다져서 준비를 해볼게요. 쿠르부용에 넣고 남은 여분의 양파를 다져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진 양파는 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딜은 잎사귀 부분만 손질해서 다져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론 꾸르부용에 한번 해산물을 데쳐내도록 할게요. 자, 새우를 먼저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새우는 30초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살이 다 부셔지니까 유의를 해주시고요. 끓는 물에 시작해서 대략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개를 넣어볼게요. 자, 조개는 입이 벌어질 때까지 꾸르부용에 데쳐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자를 한번 데쳐볼 텐데요. 관자는 표면이 좀 단단해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살짝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데쳐낸 해산물은 그릇에 담아서
빨리 차갑게 식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아까 물에 담궈놓은 양파를 수분을 제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진 양파와 아까 다져놓은 딜을 함께 섞어서 드레싱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크루봉에 넣고 남은 여분의 레몬을 즙을 짜서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오일 한 큰술, 소금 간, 흰후추, 식초 한 작은술을 넣어서 비네그레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과 식초의 양은요, 3: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야채의 수분을 제거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 롤라로사 혹은 상추, 그리고 치커리는 수분을 제거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수분을 제거한 야채는 고르게 섞어서 접시에 한번 먼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산물을 한번 손질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머리와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껍질은 꼬리 한 마디 정도는 남겨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쿨오버용으로 해산물을 데쳤기 때문에 해산물을 데치고 나서 찬물로 헹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조개는 한쪽으로 살이 갈 수 있도록 껍질을 한쪽을 제거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홍합도 마찬가지로 살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해산물에 비네그레트를 먼저 한번 뿌려서 좀 윤기가 나도록 준비를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드레싱은요, 아까 담아놓은 샐러드 야채 위로 넉넉하게 뿌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다 보기 좋게 손질한 해산물을 담아서 완성품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재료 중에 실파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실파는 조금 송송 썰어서 위에 조금 뿌리는 고명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파의 사용은요, 여러분들이 꿀오브용을 만들 때 실파를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인 해산물 샐러드 완성!